신이 들어간다고 센 게 아니고 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센 거죠. 배드 신이 있는다고 센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아동을 보셔야지 잘. 너무 아쉬워. 아, 재밌네요. 어르신이 없어서요? 어르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야동까지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의 나쁜 남자 캐릭터 진짜 나쁜 남자네요. 연극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세 분은요, 어떤 연말을 준비 중이실까요? 크리스마스를 그 작품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네. 아, 제 인생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굉장히 따뜻해진 연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 아내 생일을 잘 안 챙겨줬는데 생일날 제가 공연을 하더라고요. 와! 그날 아내를 오락을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데이트도 좀 하고 뭐 로맨틱하다. 네. 유작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녀의 목요일 연극 꼭 보러 갈게요. 추운 날씨도 있게 만드는 극강의 미모 유나. 오늘은 여배우 유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신나시죠? 네. 노래 기구 하나 타야 되는데 가능해요? 네. 완전 가능해요. 이번 인터뷰 처음에 봐요. 유나 씨 생애 최초 놀이기구에서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로 가득했던 게릴라 데이트. 여러분, 유나 씨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하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요. 네. 또 제가 해보지 못했던 장르여가지고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아마 촬영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슬픈 일이. 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유나 씨를 사랑합니까? 네! 연성기 남학생! 우와! 엄마가 좋아요, 유나 씨가 좋아요. 유나! 아빠가 좋아요, 유나 씨가 좋아요. 그래, 유나 씨의 얼굴 중에서 정말 정말 아름답고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 것 같은 어딥니까? 눈 아이컨택 5초 한번 가볼게요. 아이컨택 5초 하나 둘 셋. 가슴 눈망울을 닮은 유나 씨. 이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김에 포옹까지. 이 학생 오늘 개사죠? 유나 안 왔다. 알겠습니다. 일로 와봐요. 안녕하세요. 대박. 저. 유나 언니 실제로 본 거 처음이죠? 네.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이민호! 예? 이민호 씨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민호 씨에게 궁금한 거. 이민호 씨에게 궁금한 거. 오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죠? 오빠, 나중에 영화 실사해요. 자, 다음번에 이민호 씨 게릴라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개성과 함께 등장한 남학생. 역시 변성기 남학생,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소녀 씨는 좋아합니까? 저 사랑하죠. 저 6학년 때부터 팬이었어요. 6학년 때부터?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등 맞대시고 두 사람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같은 둘, 방향을 셋, 바라봐! 셋. 성공입니다. 상품은 포옹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날아봐요. 하나, 둘, 셋!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대신에 할머니 될 때까지 팬될게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약간 지금 유나 씨는 크리스마스 때 촬영하게 생겼는데 약간 지금 커플 만나셨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뭘 원해요? 어떤 팬 서비스를? 남자친구가 유나 씨가 포옹하는 거? 아니요. 단호합니다. 표정이 너무 무서워. 오늘 악수로. 악수 괜찮죠? 네. 남자친구에게 선물 갑니다. 하지만 축하드려요. 용감한 남자친구 기습 포옹을 해버립니다. 여자친구 화났어요. 퐁! 결국 매를 모는군요. 2주년 함께 오래오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놀이공원에 왔으니 놀이기구는 필수 코스죠. 다니엘이어서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겁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서웠는데요. 유나 씨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거. 본인이 한 번 더 타자고 하는 연예인은 유나 씨가 처음입니다. 게릴라 데이트 최초 스타의 앵콜로 한 번 더 탔습니다. 기분 전환 시켜. 인터뷰 시작됩니다. SM 3대 미녀 이연희, 고아라, 임유나 누가 제일 예뻐요?
누구? 죄송해요.